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다른 게 아니라요. 네. 광명전기가 3,200원에 20%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에 어제 보니까 어떤 공시가 뜨더니 시간에 네. 하한가를 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공시 내용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이거를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연락한 거예요. 아이고. 자, 일단 지금 광명전기가 예. 시간에 지금 하한가가 나왔다. 이 뉴스가 예. 지금 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지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 광명전기하고 엔텍 그리고 광명전기는 예. 각 대표가 나반호진 시간에 최근 체결된 주식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이 횡령과 배임을 이유로 소송을 예. 무효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횡령으로 소송이 소송을 당했다? 무효소송을 당했다고요? 그럼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예. 보시면 이제 내용을 잠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에머슨 K홀딩스 관계자가 나반홀딩스와 광명전기 각각 대표 간의 주식 매매 계약은 무궁화 신탁을 통무해서 자행한 횡령 배임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뤄진 선량한 품속.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과거에 예. 이제 계약했던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게 그 나반호든스하고 이제 광명전기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취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횡령 배임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횡령과 배임에.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 배임이라든지 횡령 사건은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예. 이걸로 인해서 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광명전기는 이제 하한가가 시간에서 하한가가 나왔다는 건 사실 이거는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공시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아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예. 네, 3,200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거기다가 최근에 보니까 3,200원에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이고. 네, 전력 좀. 매수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니. 그 매출도 괜찮고 네. 뭐, TV 전문가가 얘기해가지고 괜찮은 네. 것 같아서 예. 예, 사실 이런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횡령이나 배임 같은 사건들은 네.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인 네. 그 상황에서 네. 그 대표들이 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뭐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뭐 나오고 큰 기업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예. 큰 회사들도 횡령 배임 사건들이 나와요. 예. 근데 금액의 차이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주말 동안에 나오긴 했는데 아마 월요일장에서는 당연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월요일에도 하한가가 나올까요? 그거는 아직 이제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꼭 시간에서 하한가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 그 다음 날 장에 하한가인 경우들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혹시 그 제가 그 저희 유튜브 방송하는 거 좀 많이 보시나요? 아 아니요. 잘 안 보세요. 그럼 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화요일 날 저녁 이제 9시에 네. 제가 그 유튜브 방금 전에 이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예. 네,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9시에 네. 이런 것 이제 그 질문하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갖거든요. 한 네. 시간 동안 그때 네. 광명전기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월요일 날 돼야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네.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월요일장 개장 해봐야 되는 거라. 네, 네. 이 부분은 화요일 날 꼭 시간 꼭 맞춰서 9시에 들어오세요. 방송에. 아니, 그러면 월요일 날 뭐 어떻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바로 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네.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자세한 내용들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요일 날 시간 되시면 네. 꼭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네.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꼭 봬요.